정말 그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우리가 레알 스쿨 만든 이유가 뭡니까? 영어 말썽이 한글과는 달라 문자로 서로 통하지 않는 어리석은 학생들이 한 말 있어도 영어로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를 안타깝게 여겨 레알 스쿨을 만들어 모든 사람들이 영어를 쉽게 배우도록 하자 했던 거 아닙니까? 벌써! 이제 레알 스쿨을 졸업했다 하면 토익 점수가 830점이라 900점 넘는 지원자도 많은데 그러게 말입니다. 그선 멈추시오! 저는 레알스쿨을 졸업했습니다. 레알스쿨? 합격! Tell me, what school did you attend? I graduated from Real School. Excellent. Welcome to Harvard. 집은 있으세요? 없는데요. 그럼 차는 있으세요? 없는데요. 그럼 연봉은 얼마나 돼요? 지금 제가 머리 식히느라 놀고 있는데요. 진짜. 아,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놀고 있으면서 뭐가 좋다고 싱글벙글이에요. 죄송하지만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내가 레알 스쿨 나왔는데? 오빠! 그렇게 쌓아 올린 우리 레알 스쿨의 명예 먹칠을 하자는 거예요? 아, 근데 꼭 그런 학생들만 있던 거 아니잖아요. 아니 왜 3년 동안 졸업도 못하니? 하긴 왜 또 꺼내요? 그 학생은 3배의 등록금을 돌려줬잖아요. 어디 가서 레알스쿨 얘기하지 말라고. 우리 그 얘기는 하지 맙시다. 전 조심스럽게 교장 선생님 말씀에 찬성합니다. 뭐라고요? 그동안 우리 레알스쿨은 혜택받은 학생들만을 위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소외받은 영어 성적 소수점자들에게도 좋은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오르신 말씀입니다. 옳게 뭐가 옳아요? 콜리선 말씀이 옳습니다. 남자가 왜 이랬다 줄었다 해요? 아무튼 전 반대입니다. 무조건 결단코 무슨 일이 있어도 결사 반대예요. 박걸린 선생. 네. 교문 바뀐 거 못 보셨습니까? 그게 그럼. 자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열심히 한번 해봐요. Just go for it. Go go go. Go go go. 스쿨 버스를요? 교문을 바꾸니까 지금에는 스쿨 버스가 완전 후져 보여서. 이번 결심하신 거 바꾸시죠. 아 정말 화가 나서 못 참겠네. 다들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시끄러. 박걸린 쌤, 아 그렇게 피아노를 치고 싶으면 음악실에 가서 피아노를 쳐요. 지금 피아노가 고장나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피아노도 바꿉시다. Thank you. 아, 저 근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러다 욕이라도 먹으면 어쩌죠? 이럴 때 대비해서 준비해둔 학생이 있답니다. 교육부 장관이 추천한 진정한 의미에서 영어 성적 소수점자지.